요새 날씨가 덥습니다. 정말 짜증나는데요. 오늘 같은 37도까지 올라가죠. 37도. 있을 수 없는 날씨인데 대단히 덥습니다. 근데 이 더위도 한 2주? 2주 정도면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기에 뭐 다음 정도, 다음 주에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뭐 여름도 다 갔죠. 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아마 온도차가, 밤 온도차가 밤의 온도가 22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룬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뭐. 잘 버텨봅시다. 오늘의 영상과 단어는 역시 지난번 했던 것 중에서 하는데요. 첫 번째 제목 아날로그 방송이니 아날로그 문어입니다. 몸먹과 닮은 유사한 요 뜻은 시밀러를 많이 알고 있죠. 시밀러 투 위드 모모인데요. 엉뚱한 데가 있는 곳이 서로 닮아 보이지 않습니까? 불플록과 이 두꺼비가 서로 엉뚱한 데가 있는 것처럼 닮아 보입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 제목은 acumen, 날카로운 관찰력 또는 뭐 날카로운 관찰력이나 통찰력을 말하는데요. 이 두꺼비는 뭔가 먹이를 보면은 웬만하면은 자세히 막 봅니다. 자세히 통찰력, 관찰 잘 관찰한 다음에 나중에 먹거나 몸을 날려서 먹죠. 이 새끼 베이비 두꺼비가 메뚜기를 보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잘 관찰한 다음에 나중에 냠냠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제목은 커빗 COVID 문어입니다. 남의 물건 등을 몹시 탐내다 desire 뭐 이런 거 너무 갈망하다. 베이비 토드의 집을 불플록이 상당히 파고듭니다. 뒤로 막 문 먹고 해가지고 이 집이 상당히 탐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탐내는 거랑 이런 거 탐내는 거랑 조금 힌트가 엇갈리지만 어쨌든 간에 무엇인가를 탐내다 갈망하다 한번 보시죠. 네. 다음은 크레이브. 비겁한 겁쟁이인데요. 참개구리 아시죠? 우리나라 토종개구리 참개구리. 참개구리가 있고 혹시 옴개구리라고 아세요? 옴개구리. 이 두꺼비 비슷하게 생겼는데 두꺼비하고 조금 달라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참개구리가 마치 비겁한 듯한 포즈입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옴개구리가 딱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이 참개구리의 표정이 상당히 비겁한 겁쟁이인 듯한 포즈입니다. 눈치를 막 보는 것 같아요. 옹개구리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덩치는 좀 큰데 한번 보시죠. 네, 다음 제목은 Deftness 날렘 재빠름. 먹이를 본 이 불플록이 솜씨 좋게 잽싸게 딱 메뚜기를 잡아채서 냠냠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 불플록이 많이 먹으면 체할까봐 한 마리 더 줬더니 안 먹어요. 잽싸게 한 마리만 딱 먹고 마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한번 해보죠. 네, 그리고 예, 오늘 할 건 아마 이번 주면은 한두 글자 소개시켜주고 다 끝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디스커리 오브 제네시스 오늘은 제7장 제7장 Dust to Dust Chapter 7 Dust to Dust From Dust to Dust 먼지에서 먼지로 흙에서 흙으로 뭐 그런 뜻 같은데 무에서 나서 무로 돌아가다 뭐 사람이 죽으면 뭐 근데 이거 이 장의 첫 번째 아주 한자를 써서 멋있는 말이 있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In the beginning, man's original character was by choice. 인생 초성 본선, 인지 초성 본선. 사람의 원래 타고난 성질은 착하다라는 거를 영어로 In the beginning, man's original character was virtuous. 덕이 있다. 그런 말을 시작해서 쭉 설명하는데 사람 뭐 흙으로 만졌다는 뭘 그런 말을 뭐 대신하는 것 같은데 오늘 소개시켜줄 거는 여기가 요 글자입니다. 요 글자. 요 글자 무슨 글자냐면 요거 요거 naked. naked는 발가벗은 발가벗은.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발가벗은 글자를 막 분리를 해서 서로 합친다는 의미인데 창세기 스토리하고 비슷하다 이거죠. 그래서 covering for the naked of Adam and Eve.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벌거벗은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이런 거는 많이 나오죠. 벌거벗을 라라고 하네요. 라. 이름에도 라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라경이랄지 라 여자 이름에 많이 쓰는 것 같죠. 무슨 무슨 라.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또 다음에는 8장, 9장, 10장이면 뭐 거의 다 끝나네요. 그래도. 자, 그리고 오늘은 그 드디어 신을 나타내는 사전에서 찾은 단어 중에서 N입니다. N. Nutty Body, Nutty Body. 탄생, 출생. The Nutty Body. 예수의 성탄, 예수의 성탄도. The Nutty Body. 크리스마스 성탄절, 성모 성탄 축일. 9월 8일 성묘한 탄생, 대축일 6월 24일. 근데 이게 신을 나타내는 말이라기보다 예수의 성탄, 예수가 탄생한 뭐 날이니까 거의 신이 탄생한 날이니까 뭐 거룩하죠.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너디버디. 아주이면 네이처, 네이처입니다. 네이처, 네이처, 더 네이처, 본성, 본질, 천성, 인간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 어 라틴어, 너투스, 태어난 것, 플러스 어더 네이처. 태어난 것, 더 어 네이처, 종류. 관서 없이 자연, 자연계, 물질계, 관서 없이 온갖 현상을 포함하는 전 우주 세계, 보통 네이처, 네이처 하면은 창조주, 여기 나오네요. 창조주, 신이 나와요. 조물주, 자연의 여신, 창조주가 나오네요. 창조주, 조물주, 네이처, 우주의 힘, 자연의 섭리, 자연스러운 박진감, 진실 및 체력, 활력, 생명력, 육체적 욕구, 인간이 본래의 모습, 자연, 야성, 원시, 미개 상태의 생활. 근데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 정신 상태. 네이처맨에서 자연인, 자연맨이라고 하는데 요거하고는 별개로 보통 네이처 하면 창조주, 조물주라는 뜻을 갖고 있네요. 신이죠, 신.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약 나사렛, 네저라인, 나사렛 사람, 나사렛파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신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네메시스,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인과응보, 복수의 여신, 천벌응보. 요거는 뭐 기독교와 좀 관련이 없지만 그냥 노트댐, 프랑스 말입니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 파리에는 노트르담, 대성당 또는 노트댐 드 파리, 성모 마리아. 여기 성모 마리아는 노트르담, 노트르담이 꽃이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뉴스, N-O-U-S, 뉴스라고 나중에 동음 이해할 건데 뉴스, 주로 더 뉴 철학, 뉴스, 정신, 지성, 영국구에서는 지혜, 기지, 인텔리전스, 재치, 상식, 커먼센스. 근데 이 포유에는 이 뉴스가 신이라고 나왔어요. 신.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에는 그게 안 나왔는데 이 포유에는 신이 나왔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N-O-U-S의 뉴스랑 발음이 또 같은 게 N-E-W-S의 뉴스. 우리가 많이 읽은 뉴스, 저녁 뉴스. 그리고 N-O-O-S-E, 뉴스. 뉴스라고 어떤 올가미, 어떤 묶어놓는 그 하지 못하기는 얽매임 뭐 그런 게 있겠죠. 뉴스 못하게 하다. 월감이 구성물 구속소 아 구성물이 생각나네.
더 뉴스 교수요. 구성원 뉴스 뉴스. 다음 뉴먼 애니미즘 신봉자 애니메이티스가 자연물이 있다고 믿는 신 신녀 뉴먼. 이것도 기독교 신은 아니지만 어쨌든간 신을 나타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디버디 네이처 너저레인 너메시스 널테인 뉴스 뉴먼. 그래서 오늘은 좀 발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이랑 조금 다른 느낌의 어떤 신을 나타내는 말 N을 해보았습니다. 네, 하신 일 모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